민석 씨, 혹시 경찰 중에 강치수라는 분 알아요? 그분을 제인 씨가 어떻게 알아요? 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아는 분이에요? 아, 네, 알아요. 아주 잘. 어떤 분이에요? 할아버지하고 친하셔서 뭐 가끔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요? 모든 은석 씨가 아는 것 다 말해줘요. 갑자기 밥 먹는 자리에서 생판 처음 듣는 경찰 신상을 왜 캐묻는 거야? 엄마는 혹시 못 들어봤어? 내가 그런 사람 이름을 언제 들어봤겠니? 은석 씨, 내가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자세히 좀 말해줘요. 25년 전에 흑장미 사건을 담당하고 종결한 경찰이에요. 흑장미 사건을 담당했다고요? 네. 흑장미에 대해서라면 아마 경찰 중에선 제일 잘 아는 분일 거예요. 상상도 못했어요. 흑장미 사건을 종결한 사람이라니. 젠 씨는 그분 이름을 어떻게 한 건데요? 아, 그냥 흑장미에 대해서 조사하다가 알게 됐어요. 어떻게 연결이 되나. 밥 먹는데 그놈의 흑장미 얘기 좀 안 하면 안 돼? 은석 씨 부모님을 죽게 만든 사람이야. 그분 기일인데 시부모님 원수에 대해서 하루 종일 얘기해도 부족한 날이라고. 효도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살아있는 엄마한테나 잘해. 죽은 사람 생각하는 척 그만하고. 오서방 자네도 마찬가지네. 이 집에서 더 이상 흑장미네 뭐네 그런 소리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지? 제인이 흑장미 수사하라고 시집 보낸 줄 아나? 정말 지긋지긋해 죽겠네. 정신도 온전치 못한 애가 점점 헛소리하는 거 더는 못 듣겠네. 나 그 어느 때보다 멀쩡해. 최면 치료니 뭐니 의사 하라 한 대로 했다가 사람 망친 경우도 봤어. 어릴 때 나한테 한 건 뭐야? 엄마야말로 어린 나한테 해서는 안 될 치료한 거 아니야? 그분은 대각이나 했지. 그 사기꾼 가짜 의사. 너한텐 명의였다. 지금이라도 얘 정신 돌아오게 하는 데는 닥터윤이 딱인데. 지금 상담해 주시는 분도 훌륭한 분입니다. 훌륭한 사람이면 애를 저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놓나? 그래, 내가 미쳐가나 보다. 차라리 그쪽이면 나도 마음 편하겠어. 젠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네, 흑장미 찾을 게 아니라 제 정신부터 도로 찾아놓게.